사과 한 개가 아주 가득하네요. 요만큼의 물컵에 한 컵 담가놓겠습니다. 오랜만에 밥방하려고요. 10분도 못 담가놨어요. 이렇게 한번 밀어서 그 대신 물을 좀 많이 넣고 끓이죠. 소금, 호두를 좀 넣었어요. 설탕 반이랑 4, 6, 8, 8개로 나눠놨어요. 단팥빵은 8개 나오겠네요. 그 사이에 1차 발효시키고 있는 강력분입니다. 1차 발효가 아주 잘 됐네요. 팬에 8개를, 이게 8개니까 이제 성형해줍니다. 2차 발효 30분. 이게 5분이 작아서 4개씩밖에 못해요. 이번에 발효를 좀 많이 했어요. 강력분을. 이거를 얇게 밀 거거든요. 공갈빵 할 때처럼. 여기다가 이렇게 버터를 좀 발라주고 안을 접어서 또 밀 거거든요. 널찍하게 폈죠. 여기다 또 버터를 한 번 더 이렇게 또 접었어요. 이렇게 늘려놨거든요. 여기다가 잼을 바를 거예요. 어느 빵집에서 먹은 거는 블루베리 잼인데 집에 그게 없으니까 사과잼으로 여기다가 일렬로 전부 포크로 이렇게 찍어서 해간 어느 빵집에서 맛있게 먹었는데 한번 흉내내 보는 거예요. 터졌어요. 어쨌든 터져도 돼요. 이렇게 모양을 내고 담요 같아요. 이것도 그러면 똑같이 20분 구워볼게요. 팥빵 8개 다 됐네요. 보통 이렇게 발효된 거는 한 20분 이내면 되고요. 이렇게 파운드 케이크 같은 거 그런 건 한 30분 이상 걸리는 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 다 했어요. 이게 조금 식으면 한번 잘라볼게요. 몇 번 접었더니 이렇게 자르면 이렇게 갈라지죠. 이게 파이 하는 형식이거든요. 이렇게 됐어 자르니까. 블루베리였으면 더 맛있었겠지만 괜찮네요. 맛있어요.